자, 이제 전략으로 가볼까요?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과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정태근 팀장 오늘 전략부터 먼저 빠르게 보죠. 화면으로 어떻게 중요하시는지. 이 앞과 뒤가 똑같아서. 네. 앞에 코너에서도 바이오, 뒤에 코너에서도 바이오. 저도 오늘 바이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수근 씨라도 불러야 되는지. 간접 광고네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만큼 네. 관심들이 높아지는 건 현실이니까. 네. 근데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떠들면은 좀 경계하는 편인데 제가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뒤에는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관심이긴 한데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한데 원숭이 두창. 이 두창이라는 게 이제 사실 먼키팍스죠. 먼키팍스인데. 자, 갑시다. 매독이라고 나오길래. 아, 네. 이게 뭐 지카 바이러스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다 연관성이 있는데 네. 그 대량 살상 무기 1라면은 두창 바이러스라고 돼 있고 두창 바이러스에 그 천연두라고 표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원숭이 두창이긴 하지만은 일단 천연두라고 좀 보는 것도 맞을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천연두하고 비슷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천연두 백신 안지 치료제가 있으면 아마 요것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게 솔직히 그렇게 발병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토착병이다 보니까 예전에도 뭐 에이즈 같은 경우도 심각한 병이긴 하지만 그냥 에이즈, 신경 예. 후천성 면역 예. 결핍증. HIV 있는데 이게 심각한 질병이긴 하지만 이렇게 신경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또전 세계 확산한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또 코로나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보게 되더라고요. 모의 논란 네. 같으면 모 보고 또 놀란다고. 네네. 그 약간 발작이 있을 수 있죠. 네네. 경계감이. 그래서 이게 보통 잠복 기간 2주 정도 이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초기에는 뭐 독감하고 증세가 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아마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몸속에 있는 면역 체계와 이 바이러스가 충돌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어떤 현상이 독감 증세와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 몸속에 면역 그 몸속에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극복을 하고 가볍게 끝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도 중증으로 넘어가듯이 이게 또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발진 현상이 좀 발생이 되는데 이게 얼굴에 나거든요. 네. 그 어릴 때제 어릴 때는 홍역이란 게 네, 있었거든요. 예, 스포. 이랬었는데 수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휴지 볼거리인가? 볼거리? 홍역 볼거리? 이게 이따 비슷한 치고. 맥락인 것 같아요. 얼굴 수포가 생긴다는 네. 측면에서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뭐 저희도 네. 불주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막 불주사만. 저도 맞고. 맞았거든요. 너무 오래된 시절. 그러니까 맞으니까 근데, 맞는 거지 뭐.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중증으로 가게 되면은 뭐 얼굴에 생식기에 발진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흉터가 남습니다. 보기 싫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증으로 가는 것은 조금 위험한데. 그래서 근데 그나마 좀 예전에 다행인 게, 공보라는 표현을 예, 썼죠. 공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코로나와 좀 차이점은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는 호흡기 바이러스다 보니까 공기 중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호흡기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접촉이라든지 비말 이런 식으로 감염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전에 메르스, 그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전에 메르스처럼 어쨌든 치명률이 좀 높고 어쨌든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리만 잘하게 되면은 이것도 조금 빨리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좀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아프리카 중서부 쪽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전혀 무관한 선진국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이게 네. 왜 선진국에서 발생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호흡기 질환이면은 뭐 코로나처럼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호흡기 질환이 아니고 비말이 접촉에서 감염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음모론적인 얘기지만 이게 누군가 인위적으로 퍼뜨린 게 아니면 이런 현상이 나올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웃긴 게빌 게이츠가 2021년 11월 달에 천연두를 경고를 했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보니까 천연두 회사 지분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또 백신이 개발이 됐고 그리고 덴마크사라든지 그리고 미국 FDA 쪽에서 뭐 천연두 치료제 백신 뭐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시판허가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 코로나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백신은 치료제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가 발생되면서 지금 다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백신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거기서 일단 탑픽은 뭐 HK 이노웨인이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네. 자체적으로 뭐 천연두 백신이 있는 상황이고 뭐 3세대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주식시장에서는 뭐 HK 이노웨인 대장주로 일단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런 테마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HK 노예는 네. 머크의 그 요즘 광고하는 가다실 라인. 네. 에,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자궁 경부암 예방 백신. 네. 뭐 그런 쪽이다 보니까 연관성을 좀 짓는 것 같고, 물론 네. 천연두 백신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아직 네. 그렇게 우려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2년 4월 18일 의학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은 부산대학교하고 질병관리청이 천연두 백신 패치 개발 성공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패치? 네, 백신 그래서 패치. 앞선 코너에 라파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몰라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백신 패치를 만드는지도 다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은 뭡니까? HK 이노엔. HK 이노엔. 네네. 혹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던데. 아, 빌게이츠. 아니 그... 오늘 뭐 WHO에서도 네. 사실 이게 한 15개국 이상에서 지금 확진이 좀 되다 보니까 네. 또 이게 코로나19처럼 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많이 좀 일다 보니까 오늘 뭐 좀 수습을 하는 발언들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네. 실제로 보니까 2016년에 이미 이제 진단 키트랑 시약이 다 개발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코로나19 때처럼 이렇게 급속도로 이제 확산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잠복기가 또 워낙 길더라고요. 21일 뭐 이상 이제 잠복 을 한다라고 해서 네. 약간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음모론 아까 이제 천연두 테러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또 논란이 또 일고 있는 건 약간 이제 동성애자들 쪽에서 이제 좀 많이 감염된다 이래가지고 약간 이제 성소수자들을 약간 이제 좀 그런 것도 이제 좀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이거 사실 이제 시작 단계고 좀 확산되는 나라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파급 효과는 그렇게 좀 크지 않을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드니까 너무 네. 또 여기 또 몰입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러길 바래야죠. 네. 편견이나 하여튼 이게 멍키팍스라 그래서 깊게 들어가면 너무 성의 역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또 일발은 저도 이거 오늘 준비해 뭐 물론 멍키팍스 얘기 두창 얘기는 아니지만 네. 거기까지 네. 네네. 하여튼 뭐 직접 관련성이 없으면은 너무 네. 거기에 몰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 그래서 추가적으로 준비한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다음에 좀 더 확산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시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까 저점 추경 매수 바이오. 추경 매수. 네. 김영 메이저의 내용은 보시기 전에 리뷰를 네. 뭐나 하나 보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저께 그 한미 정상회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후속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소재,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대부분 다 조정이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그 추경 매수라고 의견을 좀 드리면서 UAM 이건 좀 보자. 이 아무래도 이제 좀 기대했던 거, 예상했던 거보다 조금 더 이제 투자가 이제 좀 공격적으로 좀 진행이 된 부분이라서 반응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 어제 방송 화면까지 이제 틀어주고 계시네요. 아, 그러네요. 아,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이제 네. 제가 이제 딱 하나 이제 찍어드린 게 이제 네온테크를 딱 찍어드렸었는데 저런 하면 저도 처음 보네. 네, 네온테크가 어저께 이제 장중에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벳셀이라든지 파이버 프로 뭐 이런 종목들이 네. 저건 좀 무서웠어요 화면에 네. 두 사람이 나오니까 참 좀 당황스럽네요. 네. 어쨌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네. 추경 매수가 이제 적중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또 주가 워낙 또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고 대응 전략을 이제 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리뷰를 좀 좋았어요. 해드리면 네 가장 뭐 핫한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UAM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자동차가 단순히 이제 비클 운송 수단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모빌리티로 이제 발전해가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UAM에 대한 부분들도 워낙 이제 조금 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전기차보다 더 뜨거운 이제 시장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만 이게 그거는 조금 뭐 미래 얘기다. 이제 투자한다 그러고 미국에 투자하면 뭐 공장 같은 거 지으면은 아마 2025년, 2026년이나 돼야 지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테마는 또 테마로 대응하는 거. 워낙 어저께 이제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이 좀 됐고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후속주들도 계속 좀 순환매를 좀 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정을 받으면 그런 종목들 원전이라든지 뭐 태양광 이런 종목들도 저점에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네온테크라든지 파이브 프로 이제 그다음에 벳셀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고 후속주에 대한 어떤 순환매 사이클을 좀 대비하자. 이렇게 이제 리뷰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후속주라는 개념이지만 오늘 섹터 전략 네. 볼까요? 김현 매저의 오늘의 전략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의료기기 쪽을 또 하는군요. 네.
1호 기기가 되게 추격 매수가 아니고 저점 매수가 중요한 저점 거거든요. 매수. 왜냐하면 떨어진 만큼 떨어졌다? 너무 과도하게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때 전부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네.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그냥 뭐 외국인 기관들이 냅다 다 팔아먹더라고요. 아. 사실은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팔고 보자 수익 났을 때 그런 이제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을 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대부분 다 그 상하이 락다운 때문에 그렇죠. 물동량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재료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생산하고 팔아야지 실적이 그렇죠. 나오는데 그게 엉키다 보니까 대부분 중국 피해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였던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우리나라가 지금 소위 말해서 중간재라고 하잖아요. 네.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 중간재 중국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20% 훨씬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의료기기도 사실은 2분기 이후부터는 쇼티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 설비를 이제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늘리지 못한 상황에서 리오프닝, 환율 수혜 이런 걸로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분기 때 실적이 아주 좋았는데 2분기 때부터는 이게 이제 수출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요게 이제 어찌 보면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혹자들은 뭐 중국이 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져서 중국이 안 주면 어떡하지? 중국도 팔아야 돼요. 그럼요. 일본이 우리한테 소부장 걸어가지고 안 팔아가지고 기업들이 막 휘청거리니까 그렇죠. 기업 대표들이 몰래 입국해가지고 사주세요. 그리고 한 달이 건너서 이제 우회해서 다 또 수출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거.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들도 팔아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네. 기업들은 결국은 아무리 뭐 이런 이제 사실 이 경제가 시장 경제의 논리 외에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생기더라도 결국은 이제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제 쇼티지는 그냥 아주 단기적인 이슈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뭐 쇼티지 때문에 제품 품귀 현상 생기면 뭐 브랜드 인지도 더 높아지고 맞아요. 그리고 물건 찾는 사람 더 많아지면 사실 나중에 이제 판가 인상해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슈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스토리를 보면 진짜 좀 기판 관련된 종목들하고 좀 비슷하게 당분간 좀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지금 정도 시점에 사실 또 최근에 또 이 저점 매수, 추격 매수 또 승률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좀 신중하게 오늘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저점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종목들은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 가장 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어저께 또 루트로닉이 아주 강하게 또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고 MITEC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스텐트 시술하는 그런 이제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클래시스 피부 미용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확실하게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되면서 성장성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탑픽을 좀 선정을 해드리면 루트로닉하고 JCS 메디칼 이 두 종목을 오늘은 선정을 한번 해드려보고 오늘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JCS 메디칼은 주가가 떨어진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루트로닉은 좀 한번 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김현미 저 종목 얘기하는 거 적어놔야 돼요. 네. 잘하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잘해요. 네. 자, 그래도 두 분의 내용, 정태현 팀장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태현 팀장은 오늘 HK 이노엔, 시주가 시주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김영민 매니저도 역시 의료기기 쪽으로 루트로닉과 GCS 메디칼 이렇게 두 종목을 얘기해 주셨네요. 자, 일반 장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